오늘은 자가교체 가능한 부품들을 알아보고 직접 교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네트를 열어서 어떤 소모품이 교체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차량은 올류 카니발 2017년 모델인데요. 중앙에 보이는 게 엔진이 되겠죠. 엔진에 들어가는 소모품 엔진 오일이 있겠습니다. 엔진 오일의 농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게이지가 보입니다. 모든 엔진에는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네, 이런 막대가 있는데요. 꽤 상단까지 묻어나온 걸 보니까 엔진 오일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은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넣더라도 검은색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점도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 왼쪽으로 오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뚜껑이 보이는데요. 이쪽부터 냉각수, 워셔액, 스티어링 오일이 되겠습니다. 냉각수가 부족할 때는 엔진의 냉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의 고장을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워셔액이 떨어졌을 때는 비 올 때 세정 능력이, 와이퍼의 세정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오일은 핸들의 조향에 관여하기 때문에 오일이 부족할 시 핸들 조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교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뚜껑을 열고 보충, 워셔액도 뚜껑을 열고 보충, 스티어링 오일도 뚜껑을 열고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워셔액을 한번 보충해 볼게요. 네, 내 차 관리를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 첨가제 같은 경우는 엔진룸, 엔진오일 주입구에 함께 넣는 제품이고요. 첨가제 종류도 다양하고 연식, 키로수에 따라 넣는 방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보이는데요. 브레이크 오일은 말 그대로 브레이크에 관여를 하고 부족할 시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바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해주는 건 좋지만 전체 교환을 위해서는 공업사를 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래쪽으로 보이시는 곳은 네, 에어필터가 되겠습니다. 에어필터의 교체는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흡입해서 더럽기 때문에 자주 교체가 필요하고요. 필터를 바로 빼서 새 필터로 장착해주시면 되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배터리와 휴즈 박스가 보이는데 자가교체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 최우선되는 와이퍼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어 와이퍼를 교체할 건데요. 뭐 교체 방법은 각 차량 제조사마다 달라요. 와이퍼는 고무날이 좀 달거나 와이퍼로 닦았을 때 그 유리 세정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때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교체 주기는 뭐 사용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빠지고요. 저는 순정 부품을 준비했는데요. 와이퍼 블레이드라는 현대모비스 순정 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돌려서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실내에서 자가교체 첫 번째 제품으로 에어컨 필터를 선택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공기도 탁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의 교체가 필수적일 것 같아요. 보통 에어컨 필터는 대시보드, 오른쪽 대시보드 안쪽에 있습니다. 짐을 다 뺀 다음에 이렇게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빼주셔야 돼요. 이쪽에도 홈에 걸림쇠가 있는데 이것도 뺐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현재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필터, 새 필터를 똑같은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순으로 다시 걸림쇠, 잠금쇠, 네, 이렇게 해서 에어컨 필터 교체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량 기능과는 상관없지만 인테리어나 차량 보호를 위한 익스테리어 제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